구독을 눌러주세요. 안녕, 혜진이, 혜진이. 기영이, 강이에요. 오늘은 진이가 강이와 함께 틱톡을 찍어볼 거예요. 과연 오늘 틱톡은 어떤 거일지 궁금하지 않나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가자. 짜라라랑 짜라. 진이가 가장 사랑하는 엘사, 진이, 그리고 안나, 강이에요. 강이는 안나의 옷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망토를 입혀줬고요. 일단 안나. 안나가 굉장히 예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볼터치를 해줄 거예요. 이렇게 지니가 엘사와 안나로 변신한 이유는 바로 틱톡에서 이 안나와 엘사로 찍을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한테 노래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Do you wanna build a snowman? Okay, bye. 이겁니다. 나 정말 안 좋은 소리다. 중간에 맞는 장면이 있는데 일단 땅따다랑땅 Do you wanna build a snowman? 이걸 누가 하는 거야? 안나가 하는 거지. 자, 그래서 지니 엘사가 곤히 자고 있는데 안나가 와서 놀아달라고 해요. 근데 귀찮은 엘사가 안나를 마술복으로 혼내줍니다. 나 안 심심해. 나 바빠 요즘. 혼내주면 이 강이 안나가 슬퍼하면서 틱톡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타이밍이다. 이 노래에 맞춰서 정확한 타이밍에 노크를 하시고요. 노래를 부르시면 지니가 정확한 타이밍에 마술몸으로 홈꾸녕을 내주겠다. 오케이? 자, 그럼 한번 찍어볼게요. 예쁜 강이. 굉장히 새침대기 같네? 질투의 화신. 일단 속도를 곱하기 2로 해놓고 해볼게요. build a snowman. Okay, bye. 청아가 지금 잘했다. 잘했다, 잘했다, 잘했다. 자, 두 번째 연습. 생동감을 위해서 강희가 카메라를 들고 찍어보도록 할게요. 뭔가 내가 눈을 감고 있는데 도 강희가 늦었다는 걸 직감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도저히 강희랑 둘이 찍을 수 없어서 촬영 친구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아주 높은 퀄리티를 위하여. 자, 그럼 찍어 주세요. 엘사가 고군 많지. 왕년에 누구 닮았다는 소리 좀 들어봤어? 니쿤, 장동건. 누구라고? 내가 두 명을 얘기하면 사람들 맞아. 오,
진짜네? 라고 반응하는 두 명의 인물이 있어. 난 닮은 사람 하나 누군지 알 것 같아. 누구? 손지창. 두 번째는 정말 유명해. 전 세계로 유명해. 전 세계로? 전 세계에서 유명한 사람이야. 해리포터. 아 뭐래? 해리포터가 훨씬 잘생겼지. 닥쳐 말포이. 자 그래서 과연 강희가 말한 연예인들 중에 누가 나올 건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 건데. 니코 아니면 장동건 뭐 이렇게 나오겠지. 지니 먼저. 지니는 닮은 사람이 누구 있지? 난 잘 모르겠어 지니는. 예전에 지니는 저기 닮았다는 소리 들었는데. 김아중. 자 그럼 지니부터. 지니는 과연 어떤 연예인을 닮았을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궁금한데? 찍는다. 오, 우와, 정보 언니. 아, 아닌데. 감사합니다, 정보 언니. 아, 말도 안 돼. 와, 내 조모아를 닮았구나. 어이, 그럼 나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한번 해봐. 이렇게 멋지, 이렇게 멋지. 그 모델들이 되게 많이 하는 포즈 있잖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나, 둘, 셋. 뭐야? 뭐야? 내가 어떻게 짱구 캐릭터 아니야? 짱구에 나오는 캐릭터? 맞아. 아 뭐야? 제대로 했어 나도. 왜 니 나온다며? 아 나온다니까 이거. 이거 너도 한번 해볼래? 아니, 그러면 이번에는 굉장히 약간 시크한 표정하자. 시크한 거? 아 또 내가 또 한식하지. 이 손 내리고 이렇게 앞에 아니 정면 정면. 3, 2, 1. 아니 뭐야 이거? 아. 완전 잘생겼다, 강희! 토마스가 나왔어! 토마스 무시해? 토마스 완전 잘생겼어! 무시하는 게 아니라 왜 토마스가 나왔냐 이거지. 저장, 저장! 저장 갑니다, 저! 넌 어떻게 해서 조보아님이 나왔냐고! 지금까지 강희의 몰래 카메라였습니다! 사실 이게 변신술이라는 어플인데요, 친구들. 내가 강희로 할 사진을 저장을 해놓고 그게 나오게 하는 거야. 아 그럼 너가 조보아님을 닮은 게 아니라 네가 설정을 한 거구나. 무슨 소리야. 내가 어제 이거 테스트 해보느라고 그 연예인 닮은 어플 해봤더니 조보아님이 나왔길래 내가 조보아님 사진을 해온 거지. 따뚱. 잘 봐, 강희. 하나, 둘, 셋. 아 이런 거구나. 아 나 문어인 줄 알았어. 그게 뭐지? 무슬라 아니라고요. 무슬라. 자 이제 마지막은 굉장히 슬픈 거야 강희. 왜 슬퍼? 사실 나는 강희 이런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벌써 눈물이 아플 거 알아요. 강희가 과연 30년, 40년 후에는 어떤 모습으로 변할지 이게 바꿔주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나 너무 궁금한데 미리 하면 너무 재미없어. 왜? 응? 오! 머리 하얘졌어. 오! 거기! 나 멋있네. 왜요? 나 이때까지 유튜브 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지니가 강희와 함께 굉장히 오랜만에 틱톡 영상을 찍어봤는데 우리 친구들 어땠어요? 재밌었나요? 재밌었나요? 그럼 지니와 강희는 다음에 더 신나는 영상으로 함께 돌아올게요. 안녕!